야미 일상 노트는 온양온천 오일장을 찾아 항암 마늘과 돼지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또 주변 시세도 알아보러 왔습니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술 담근 거. 술? 얼마씩이에요, 이거는? 만 원. 아이고. 쪽파요, 마늘이 아니라. 이거 쪽파야? 쪽파. 예. 진짜야? 그래. 아니에요? 아, 그... 양파 아니에요? 돼지파요? 돼지파. 돼지파? 돼지파가 뭐예요? 돼지파. 처음 듣네? 모르죠? 여기 충남은 돼지파가 유명하게 돼지파예요. 이게 뭐에 쓰냐? 김장할 때, 네. 김장할 때, 네. 까가지고, 네. 요거로 까. 네. 까가지고, 믹서기에다가 갈어. 갈어 김장할 때 요거는 맛은. 충남에서는 김장할 때 이거 안 들어가면은 김치를 안 먹어. 이거 가격은 어떻게 하나? 이게 3만 원. 한 줄에? 요거 한 줄에. 요거 한 줄에. 요거 한 줄에 3만 원. 이렇게 커, 이렇게. 단가가 좀 있네, 이건. 아니, 단가 얘기 그래, 얘기는. 그래. 그거 한줄 사, 김, 저, 이제, 집에 가가지고 까가지고, 네. 이제 냉장고 놓아. 놓았다가, 이제, 자기가 김장을 이렇게 좀 해 먹잖아. 그러면 그걸 내놔서 버무려야 돼. 충남에서. 그럼 맛이 달라져요? 아유, 우리 충남에서는 이거 없으면 김치를 안 먹어. 이게 쪽파 씨요. 아, 씨. 근데 이거 갖다 심어야 추석돼. 아, 요즘 심는 거예요? 응. 갖다 심으면 이제 추석 때. 그게 얼마씩 벌어요? 요거 한 박스에 5,000원. 아니, 이게 써놓으면 안 돼. 1,000원, 3,000원, 5,000원인데, 자기 써놓으면 비싸다고 안 가져가. 그러니까,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면 안 된다. 1,000원, 1,000원. 서산. 서산 마늘? 밭, 밭 마늘. 가격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에 이거? 요즘은 작년보다는 30% 비싸요. 비싸? 30%? 요즘 가물어서 비가 안 와서. 아, 가물어서 그렇구나,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요런 거는 접에 25,000원. 요런 거는 15,000원. 아, 이게 알이 좀 작아서 그런가요? 네, 알이 좀 작아서. 다 육족이죠, 이거? 네, 다 육족이에요. 그런 건 3만 원. 3만 원, 2만 원. 화장실. 예, 고추는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11,000원이요. 600g이요. 예. 잘생긴 건 얼마? 이거는 잘생긴 것 뿐이 아니고요. 이제 뭐 얼마예요, 한 접에? 실하네? 뭐 7만 5천 원짜리. 한 접에? 네. 그렇고. 어쩌죠, 5만 원짜리. 최고다. 이 시장이 장난이라고 봐도, 지난 장날도 서울에 오신 분과 회의적 거져가면서, 딱히 놔두든, 암만 당해도 이것만은 이제 없이오, 그러고 가져가시더라고요. 이거 막, 회사 있는 막, 이렇게 샀던 거예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말렸지. 그러니까 좋게 완전 건데 좋게 나네. 좋아요. 항암 마늘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예. 항암 마늘도가 좋다고 박사님들이 예. 육족에다가 예. 그 균을 배양시켜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먼저
이걸 그 종균대학에서 심은 쪽이 홍성소. 예. 가장 먼저 심었어. 그래서 이름이 홍산이요. 아. 그, 예. 지금 5만 원씩 받아. 이게 하나 둘 똑같이 떠도 이게 쭉 이려 이렇게 보고. 이게 마늘 쪽이요? 누가 보면 깜짝 놀래요. 육종 마늘보다 조금 매운데 조금 더 매워. 그런데 이게 이제 항암효과 있다 보니까 네. 손님들이 많이 와. 와서 서울 손님들이 찾는 분이 많아. 그래요? 진짜 그 여기가 진짜 좋은 물건들이 많네. 사장님이 특별히 좋은 물건을 가지고 계신 거 같고. 그리고 저희는 네. 제가 실장님 관리 조금 해요. 매일 들어다니면 네? 관리 양심적이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자고. 아, 말자고. 어, 홍보를 하시는구나. 네. 네. 매 장마다 한 두세 바퀴 돌아요. 관리를 기둥 보면 어, 기둥 보면 고추도 가져오신 거예요? 예. 고추도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이게 작년산이에요. 아, 그래? 해고추가 아니고 예. 작년산인데 예, 제가 지금도 이걸 좀 딴 사람들부터 가격을 내려놓고 파는 이유가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햇고추를 이제 또 말리기 시작해야 그래요. 아, 예. 말려다가 팔으니까. 예. 그걸 갖다 물세척을 해요. 아. 물세척해서 건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가격은 이건 어떻게? 이거 지금 11,000원. 아, 600g에? 예. 11,000원? 저번에 한 22개월까지만 해도 10,000원. 좀 올랐네. 날이 가물으니까 약간 조금 올라갔어요. 네. 한 번 늦게 딴 거. 아, 좀 늦게 따신 거고. 그대로 놓고 마신 거예요. 청양고추? 예. 아, 예. 생긴 게 좀 다르네. 예. 요거는 어떻게? 요거는 청양은 지금 13,000원. 13,000원? 매운 음식이라는 분들이 이걸 또, 양식적으로 아주 타고. 예, 예. 그렇다는 양반들은 또, 수입이 좀 타고. 아, 예. 40만원. 수소 얼마 시켜요? 나는 지금 15,000원 밖에. 몇 개? 20개만원. 20개만원. 이거 어디 옥수수예요? 아산시 영입니다. 찰옥수수? 예. 저 하얀 것만요. 아, 요렇게 생겼다고요? 예. 좋은 독자님은 좋다고